김승수,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지요. 김승수가 최근 최정원과 함께 발칙한 동거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승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김승수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남이지요. 김승수 결혼 생각. 김승수는 나이에 비해서 결혼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김승수 나이는 1971년 7월 25일생인데요. 송일국과 친구 사이라고 하지요. 김승수는 사극과 일일 드라마 등을 통하여 두각을 나타내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김승수를 대표하는 작품은 주몽인데요. 주몽을 통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김승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캐릭터를 잘 소화해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호감형 얼굴 덕분에 좋은 캐릭터를 많이 만났고 연기력 역시 호평을 받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김승수는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연기자로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요. 과 선배들과 함께 스포츠 이벤트를 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을 포기하고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지요. 사업을 접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닌데 김승수에게 대단한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수 이혼, 김승수 재혼 등과 같은 루머가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김승수가 결혼을 하고도 남을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김승수는 이제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방송을 통하여 많이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김승수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란 정말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어요.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물론 저를 무척 예뻐했던 기억은 있지만,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승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김승수는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미지도 변하고 방송에서 찾는 자신의 모습도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발칙한 동거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 것만 봐도 배우로서 많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김승수가 발칙한 동거를 통하여 최정원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정원과 실제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방송을 통하여 좋은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승수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좋은 연기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